자, 이런 가운데 최근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던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이야기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출마자가 거의 없어서, 한 명도 없어서 연기까지 됐었는데 지금 선거에 첫 출마자가 나왔습니다. 과거 국감장에서 이른바 대똥이 인형을 들고 나와서 화제가 됐던 주인공이죠. 증인님, 잠깐만요. 이번에 여당 여당 대통령 마이크 빼세요. 탱크에 미쳤어. 저게 뭐예요? 이거는 아무 이상 없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세요? 대동이는 싫어합니다. 대동은 제가 좋아해요. 국감장을 코미디적으로 만드는 게 동물 같지 아니잖아요. 얘가 제가 대동이 얼마나 귀엽다고 그랬어요. 대신 이런 거 씌우지 말고 이렇게 그냥 귀엽게. 자, 후보 등록 전날, 그러니까 연기되기 전인 이 5월 1일까지만 해도 원내대표를 하겠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결국 경선 날짜를 미룬 국민의힘인데 어제 처음으로 3선 송석준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공개 도전장을 낸 첫 사례가 될 텐데 글쎄요, 그 결정적인 배경이 뭐였을까요? 왜냐하면 이철규 의원이 나오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나설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결정적인가요?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나요? 그게 결정적인 포인트죠. 근데 이철규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 네. 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죠. 불출마 선언도 하지 않고 출마 선언도 하지 않은 네. 상황이죠. 근데 당내에서 워낙 이철규 의원의 출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뭐 친윤 비윤을 가리지 않고 지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거에 보고 자신감을 얻고 지금 일단 출마 선언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글쎄요, 그 또 송석준 의원은 또 이번에 그 국민의힘이 대패한 수도권에서 3선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아마도 수도권에서 좀 나와야 되지 않겠냐는 그 여론도 본인이 결심을 하는 데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우리가 방금 앞에서 본 것처럼 송석준 의원의 의정활동이 그렇게 뭐 협치를 추구한다거나 그런 모습은 보이지 못했거든요. 네. 강대강 정치를 하실 분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은 글쎄요, 이왕 강대강으로 갈 거면 차라리 그냥 친윤 이철규 의원이 하셔서 그냥 국민에게 심판을 제대로 받는 게 맞지. 그렇게 송석준 의원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국민들이 보시기엔 아직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네. 강대강 대치에서 민주당과의 싸움에서 그렇게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경우 특히나 지금 첫 번째 원내대표는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원구성 협상에 있어서 아주 네.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거기서 밀리게 될 경우 아주 큰 책임을 묻게 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안고 원내대표에 나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후보군에 나오고 있는 분들의 면면을 봤을 때 네. 차라리 이철규 의원이 그냥 나와서 네. 정면으로 심판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송석준 의원이 일단 출마에 물꼬를 텄다라고 한다면 지금 거론되는 추경호, 성일종, 이종배 의원들도 이제 줄줄이 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물론 이제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그 동료 의원들과의 뭐 식사도 좀 하시는 걸로 알려져 있고 네. 그래서 아마도 원내대표 출마자들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나오는 상황이 되면은 굳이 이철규 의원으로 꼭 가야 되느냐 이런 당내 여론도 또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22대 국회에서의 국민의힘 첫 원내대표는 사실은 영광스럽고 어떤 명예로운 자리라기보다는 굳은 일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것은 거의 독배에 가까울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초반에 원구성 협상에서 실패하면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을 하고 특히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오지 못하면은 네. 당내에서 굉장히 그 비판적인 여론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네. 이 중진들의 출마가 어떻게 보면은 그 고된 자리를 감내하겠다는 어떤 희생정신의 표현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방향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대세론까지 이야기가 나왔던 이철규 의원.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아직 이렇다 할 입장 표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미 결심은 섰다라는 입장입니다. 들어보시죠. 저 의지는 이미 진지게 확고히 서 있어요. 근데 다만 이 내 생각을 표현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시기를 좀 고민하시는 거예요? 무슨 시기를 고민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내가 아무 얘기 안 하는 게 제일 좋다. 내가 낙선자, 낙천자, 그다음 당선자, 영입한 인재들, 이분들을 식사 모시는 무슨 선거 이전부터 기획됐던 행사예요. 그걸 가지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딱 매도해요. 그렇게 막고 싶네. 그들이 막아서 막아지는 게 아니고 하든 안 하든 제가 결심할 부분이지 왜 그렇게 내가 좌고 우면하는 삶을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만 내 말씀드릴게요.
자, 이철규 의원의 속마음은 도대체 뭘까요? 지금 저도 뉴스를 하면서 3일 동안 계속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진 한 장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보여주실까요? 자, 이철규 의원이 어제 본회의장에서 언론 카메라에 잡힌 사진 뒷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본인의 모니터를 바라보는 이 뒷모습인데 바로 이 장면입니다. 김수미 평론가님, 네. 그 저 모습 물론 그냥 뒤에서 언론 카메라가 찍은 사진이겠지만 아주 복잡한 심경을 가지고 있는 모습처럼 느껴져요. 물론 본인의 심정을 제가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요. 네. 글쎄요, 그 이철규 의원의 평소에 빈 종이 위 여백에다가 메모를 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런다면은 이건 네. 특별한 일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 뒤에서 촬영을 하는 기자들도 생겨났기 때문에 또 이런 모습이 포착이 되는 게 아닌가 싶고 뭐 여러 가지의 막 상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메모죠. 58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숫자가 보이는데 물론 정부의 예산이라든지 어떤 수치에 대해서 적어놓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네. 혹시나 그러니까 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 의원 108명 당선인들이 네. 투표를 하게 되는데 자신이 표수. 한 예, 58표 정도는 득표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한 거 아닌가. 이거 네. 물론 이제 나올 짐작입니다.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 중에 네. 하나라는 것이고 그만큼 이제 이철규 의원의 어떤 속내 이런 것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 이철규 의원이 이제 인간적으로 좀 개인적으로 보자면은 이제 하든 안 하든 내가 결심한다라고 하는 건 좀 자존심이 상해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도 이제 압박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결정을 하든 간에 본인이 결정할 것이고 내가 누구 눈치를 보고 결정하진 않는다라고 하는 걸 좀 강변하고 싶은 네. 그런 신경들이 읽혀집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철규 의원의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이제 본인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영광스러운 자리라서 출마하는 게 아니고 독배를 마신다라고 비유도 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지금 송석준 의원이 등록을 한 상황인데 만약에 등록자가 차례차례 한 명 한 명씩 늘어나게 되면 네. 그럼 이철규 의원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네. 독배 안 마셔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때도 만약에 이철규 의원이 출마를 강행한다 그러면 네. 처음부터 그냥 답은 정해져 있었고 하고 싶었던 거 아니냐 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겠죠. 아하. 그래서 출마 등록자 수가 늘어날수록 네. 이철규 의원이 받는 불출마 압박은 더 커진다 아하.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처음에는 여론의 움직임을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짐작들이 많았는데 지금 시간이 갈수록 이철규 의원 입장에서는 더 곤란해지는 건가요? 그러면 출마를 만약에 출마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 네. 출마하기가 좀 곤란해지겠죠. 그렇군요.